2023년 개묘년 용띠. 네. 나이별로 경세. 네. 24세 경진생이에요. 이분들은 항상 이성 조심하셔야 돼요. 내가 뜻하지 않게 어떻게 잘못 한 번의 실수로 내가 혼사의 길로 가실 수 있는 게 있어요. 그러니까 이게 뭐 우리가 너무 사랑해서 우리 결혼할 거야 라고 하면 너무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 실수로 인해서 억지로 어쩔 수 없이 책임감에 내가 혼사를 이게 할 수 있는 기운이 있다. 여자든 남자든 이거는 용띠이신 분들이 뭐 모든 분들이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일이 굉장히 다발성 있게 이렇게 나타날 수 있으니까 이성만 조심하시면 되고 상처를 받으실 수도 있는 해야 그렇기 때문에 아닌 건 아니다 기면 기다 이 선을 정확하게 지켜주셔야 될 해이기 때문에 그거 명심하시면 되실 것 같고 36살의 무진생 이분들은 마음먹은 대로 좀 되지를 않아서 속상하고 답답한 해가 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 화를 갖다가 남들한테 풀 일이 있고 내가 나 자괴감에 빠져서 우울해질 일이 분명히 있을 거래요. 그냥 탓하지 말고 내가 왜 이럴까 이렇게 자책하지 말고 그냥 좀 마음을 좀 유하게 넘기면서 이거를 잘 극복을 하셔야 한 해가 안 힘들다. 이번 한 해는 조금 더디게 간다라 소리가 나오니까 그걸 조금 아시고 가시면 되실 것 같고 48살의 병진생 이분들은 연초는 조금 빡빡하고 힘드실 수 있어. 하시는 일이 안 풀리거나 답답하거나 갈 길을 잃거나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5, 6월달이 지나고 하반기에 들어설 때부터는 길을 찾고 내가 뭔가에 성과가 보이기 시작을 하시면서 좀 해답을 찾을 수 있게끔 달려가실 수 있는 해다라고 하니까 성급하게만 마음먹지 않고 가시면 되실 것 같아요. 그리고 60세 갑진생 얻고자 함에 있어서 뭔가 준비가 되지를 않은 상태에서 일을 벌리게 되거나 뭔가 이렇게 사업을 한다든가 누군가를 이렇게 끌어들여서 뭔가를 하게 되시면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오히려 그게 더 화가 된대요. 준비가 안 돼 있던 분들은 운기가 좋을 때는 내가 얻어 걸려서 잘 되실 수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올해는 그런 기운이 많이 없다라고 하니까 계획도 없이 그냥 뭔가 한번 해볼까? 라고 하는 일에 뛰어들지 말았으면 좋겠고 72세 임진생 이 분들은 그동안 쌓았던 명예를 가지고 뭔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으실 거야. 하지만 그 명예보다는 내가 마음에 있어서 뭔가 꽉 채워진다 마음이 조금 안정적이다 라고 하는 그런 기운을 분명히 가지셔야 되는데 명예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무 외롭대 그리고 내가 공허해 뭔가 다 막 읽어놨는데 그냥 이게 다야 읽어놓은 것 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도 우울증 아닌 우울증도 좀 이렇게 있으면서 본인이 바깥으로 활동을 그 명예를 가지고 활동을 하셔야 되는데 오히려 안으로 숨을 일이 있다라고 하니까 그렇게 숨지 마세요. 그래봤자 오히려 내 손에다 그냥 마음이 공허하고 하겠지만 사람들이랑 두루두루 어울리다 보면 그게 한 번씩 이렇게 또 풀릴 일이 있으니까 그렇게 지나가시면 되실 것 같아요.